초청을 받아서 올 때는 못 모르고 왔는데 와서 가만히 이제 교회 안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짐을 지고 온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이제 새로운 제2기 사역, 21세기를 활짝 펼치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중요한 마당에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꿈을 펼치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은 환상을 보여줍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성령이 환상을 잘 보여주시는지 원래 꿈이라든지 환상은 젊은 사람이 잘 꾸고 보는 것인데 성령께서는 늙은 이의 눈을 열어 환상을 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틀렸나요? 틀렸어요? 옥 목사 성경 잘 인용 못한 것 같습니까? 아니죠. 늙은이가 환상을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참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앞날을 놓고 환상을 보게 하는지 이런 환상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할 때 광야 생활 40년 하며 얼마나 죽을 고생했어요? 그럴 때 항상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환상이에요. 딱 몇 마디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적과 꿀이 흐르는 뭐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른다. 가나안 땅. 참 무시무시하고 삭막한 광야 생활을 헤매면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가 아프도록 들은 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그 말만 하면 앞에 뭔가 확짝 펼쳐지는 것이 있어요. 그 환상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버텼어요. 아마 워싱턴 중앙교회 앞으로 이제 30년, 40년 내다보고 이 어떤 성령이 주시는 환상이 있어야 이 교회가 참 힘있게 전진할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이 없으면 환상이 없는 백성, 꿈이 없는 교회는 망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좀 중요한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이 좀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겠다는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참 중요한 말씀을 듣겠다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감격과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저녁에 제가 생략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은혜 받으면 날마다 주님이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울먹울먹하기도 하고 그냥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한 다음에 그 사랑에 겨워서 정신을 못 차리는 초신자들이 자꾸 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그 구원의 감격과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것만큼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보면 이러한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렸어요. 십자가의 피가 말라버렸어요. 교회에 들어가면 냉랭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로 전하기는 하고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 사랑이 가슴에 와 닿지를 않아요. 이건 정말 큰일 날 교회입니다. 오늘 이런 교회들이 자꾸 늘어나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리고 그 마음이 냉랭해진 것을 자주 봅니다.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태신앙 잘 알아요. 모태신앙 위험한 요소가 뭔지 잘 알아요. 좋은 점도 무엇인지 잘 알아요. 그런데요, 모태신앙에 아주 참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하도 귀가 아프게 듣고 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별로 감동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게 막 그렇고 그렇지 뭐. 그리고 목사님이 십자가 설교하면 또 그 설교 뭐 이러고 끝난다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끄떡끄떡해요. 이런 사람 정말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늘어나고 이런 분들 중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런 분들 가운데서 중요한 교회 직책을 가지고 뭐 일을 한다고 하면 그 교회가 뭐 어렵죠.
어렵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령을 얻었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격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교회에 가득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새가족반이라는 그 독특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1년에 우리 교회 대학생 이상 성인들이 일반적으로 등록하는 숫자가요. 그래서 한 6, 7년 전부터 계속 등록하는 숫자가 3,000명에서 4,500명이에요. 매년 들어와요. 그러면은 뭐 웬만한 교회 같은 건 다 그대로 받아서 그저 교인으로 그저 등록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새가족반으로 다 들어가게 합니다. 강제적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만 안 들어가면 안 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놔요.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가족반이 세 반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매주마다 새가족반에서 5주 동안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400명에서 500명이에요. 매주마다. 그래서 5주 하고 나면 이제 수료하고 나갑니다. 그러면요, 예수를 처음 믿기 위해서 전도받아 나온 사람에게 새가족반 들어가라 하면 그건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또 따라 나온 사람도 이게 뭐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인가 보다 하고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 누가 제일 어려운지 아세요? 뭐 먼 곳에서 이사를 와가지고 우리 교회로 등록을 하셨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니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부득불 그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로 옮겼다든지 하는 분, 그거 참 신앙 경력 오래되고 그들 가운데서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뭐 집사님도 계시고 뭐 부인이 회장 하시던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죽을 노릇이야.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면 첫 시간에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 이야기하거든. 둘째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 다음에 교회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다섯 가지를 놓고 매주마다 한단 말이에요. 매주마다. 그러니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이 거기 들어가는 것은 정말 자존심이 허락지를 않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나 저는 눈 딱 감고 들어가십시오. 매주마다 간구할 때 등록하신 분은 꼭 새가족반에 들어가십시오. 안 들어가면 안 되죠. 안 들어가면 이단이죠. 큰일 나죠.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이제 5주를 졸업하고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그 5주 졸업하면서 졸업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좀 몇 분들 뽑아가지고 5주 동안 새가족반에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간증하라고 이제 기회를 줍니다. 뭐 어떤 경우는 5명도 하고 뭐 이래요. 그런데 그 간증을 할 때 대부분이 손수 건가지고 울다가 많은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여집사님 한 분은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강북에 있던 교회에서는 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굉장히 인정을 받고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봉사하고 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로 이제 등록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일단 왔는데 자꾸 새가족반에 들어가라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처음에 너무 갈등을 하다가 그래도 이 교회 내가 정착을 하려면 순종을 해야지 이러고는 억지로 들어가 앉았대요. 이제 간증할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 누가 알게 뭐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앉아 첫 시간을 듣는데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왜 이 이야기를 또 듣고 앉아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도사님이 강의를 하거든요. 그 여전도사님은 새가족반에서 제가 하던 새가족반을 인수해가지고
지금까지 19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19년. 그 강의를 듣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내리더래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내용을 쭉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듣고 앉았는데 기분이 상해가지고 듣고 앉았는데 눈물이 흐르더래요. 그런데 첫 시간에 눈물이 흘렀는데 두 번째 시간에 들어가면 뭐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들어가 앉아있는데 아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너무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착각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 안다고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깊어서 내가 아무리 아무리 깨달았다고 해도 다 깨달은 것이 아닌데 나는 이것은 이제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이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내내 5주 동안 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이제 간증 마무리를 이렇게 해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바로 저와 같이 오래 믿은 사람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가족 반에는 예수 믿은 사람일수록 꼭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 간증문이 하도 유명해가지고 제가 제 어느 책에다 인용을 했어요. 복음의 감격과 능력을 항상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요, 그 속에 들어가면 지상천국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죠. 그저 세상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성공한 줄 아는 사람, 팔자 고친 줄로 아는 사람, 다른 거 다 안 돼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만으로,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하나만으로, 지금 죽으면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그죠? 나는 팔자 늘어진 줄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 착각 아니죠, 절대.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땐 착각이죠. 착각하고 그냥 날마다 허허 웃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많아지면 그 교회 천국이죠. 예. 앞으로 이 교회 30년 동안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앞으로 더 이렇게 구원의 감격과 능력 때문에 날마다 눈시울을 붉히면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싶어하는 뜨거운 가슴을 주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거요. 이제 제자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오늘 저녁에는 예수의 제자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누구는 제자고 누구는 제자 아닙니까? 자, 이 중에서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내립시다. 아니라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그동안 이원상 목사님 너무 철저하게 잘 가르치신 것 같아요. 저는 거꾸로 손을 들까 해서 걱정을 했는데 여러분이 다 제자라고 했죠? 방금 손 들으셨죠?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42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하루에 남자만 3,000명 이상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까지 합하면 이게 뭐 6,000명인지 8,000명인지 알 수가 없는 숫자예요. 거대한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그들이 다 제자예요. 바로 그 앞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것으로 제자가 된다. 그 말은 옳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입문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자 학교에 입문한 거예요. 제자는 제자인데 아주 초보자예요. 아주 어린 제자입니다. 그래서요, 42절 보면 그 제자라고 불리움을 받았던 3천여 명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을 바꾸면 사도들이 그들을 가르쳤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열심을 바했다는 말입니다. 끝에 전혀 힘쓰니라. 프로스카르테론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전념한다는 뜻이에요. 전심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그냥 생명을 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마음을 바쳤어요. 떡을 떼기 위해서 마음을 바쳤어요. 기도하기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바쳤어요. 이래서 전념하는데 이 네 가지에 전념하는 것으로 이 문장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다, 가르친다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도 무엇인지 압니다. 떡을 뗀다. 이것은 여기에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하나는 일반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든지 아니면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참 식탁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다는 말도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서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식을 했다는 이야기도 되는데요. 저는 후자의 경우를 여기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 분위기가 뭐 밥을 먹고 뭐 즐기고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찬을 가지고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습니다. 저는 이 42절을 놓고 제자 훈련의 문화라고 제가 그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제자 훈련의 문화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을 네 가지로 보지 마세요. 이걸 네 가지로 따로따로 분류해서 보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 말씀이 지금 귀에 들어옵니까? 너무 답답하다 생각 안 하세요? 재미있는 이야기 할까요? 이 교회가 그렇게 뭐 수준 낮다고 난 생각 안 해요. 저도 뭐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여러분 배꼽을 지게 만들려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후크레가 웃고 가면 뭐합니까? 스트레스 푸는 것밖에 있어요. 좀 똑똑하게 깨닫고 뭔가 가슴에 와 닿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야지. 할렐루야. 네.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했어요? 이 42절을 제가 뭐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제자 훈련의 문화라고 그랬죠. 이 문화라는 말씀은 뭐 이해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이 문화는 21세기에 아주 중요한 코드입니다. 문화 이해 못하면 21세기도 이해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 훈련하는 문화에 왜 그런가 하면 이 네 가지는 따로따로 독립된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내용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요, 정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맛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어디서 그게 가장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성도들이 함께 그 말씀 앞에 옷을 벗고, 말씀은 옷을 벗긴다고 그랬잖아요. 벌거벗은 것 같이 말씀은 우리의 속을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목사다 장로든 집사든 뭐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말씀 앞에서 서로가 옷을 벗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내가 바로 배우고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에 무엇이 따라오는 줄 알아요?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왜 그렇게 삭막한지 아세요? 이 영적 교제가 너무나 빈약해서 그래요. 대부분이 교제한다 하면 아, 우리 식사 갑시다 뭐 이래가지고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 좀 먹으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재미있는 이야기 하다가 헤어지면 그게 영적으로 교제를 많이 나눈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도 교제의 하나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진짜 성령의 사람이 나누는 교제는 그런 값싸고 가벼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25년 아니 35년 사역을 제가 돌아보면서 참으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눈과 눈이 마주칠 때에 사랑이 오고 가고 정말로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성도만이 아는 진정한 교제는 어디서 터지느냐? 하나님의 말씀 서로 공부하다가 그 말씀 안에서 은혜 받을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2절요, 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사실이 전제가 없었더라면 서로 교제하는 일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도들은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 뭐, 12명 밖에 안 됐습니다만, 한 분이 그 수천 명 되는 사람들을 몇백 명씩 나누어서 가르쳤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그때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와 같이 수백 명 앉혀놓고 은혜 받은 목사님 한 분이 그냥 사경회를 하면은 아침 그저 8시부터 사경회 시작하면 12시라야 마친다고요. 점심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오후 1시, 2시쯤 시작하면 또 저녁 5시까지 해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사경회를 막 뭐 지시하면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요. 편안하게 앉아서 또 말씀을 못 듣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거룩하게 몸 자세를 가다듬고 들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어떤 강사는 사람 죽이려고 그러는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듣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요, 제 발등에 보면은 그때 박힌 못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건 너무했죠. 하나님께서 뭐 무릎 꿇고 하나 뭐 편안하게 앉아서 하나 하나님 앞에 그게 큰 거 아니거든. 마음이 중요하죠. 안 그래요? 제가 요저 켈빈 신학교 유학을 와가지고 인터내셔널 하우스에서 뭐 미국 학생, 캐나다 학생, 아프리카 학생, 뭐 인도네시아 학생 뭐 이래가지고 한 10명 같이 사는데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이제 경건의 시간을 우리가 갔거든요. 갔는데 뭐 복음 성가를 같이 하다가 이제 성경을 읽고 뭐 좀 이야기를 나눈다가 같이 기도를 하면요,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넓적하게 엎드려요, 카펫 위에. 넓적하게 저 손 딱 펴고 이렇게 엎드려요. 그런데 나는 딱 내려앉아서 무릎 꿇고 있고. 그거 얼마나 웃겨요. 하나는 넓적하게 엎드리고 하나는 무릎 꿇고. 누구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나라 초창기에는 그렇게 사람을 잡았어요. 그 자세를 가지고 뭐 경건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잡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참 그 8.15 이후에 추록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때는 성령의 불이 진짜 번쩍번쩍 했어요. 얼마나 권위가 있고 영감이 있었는지.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성령의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지 불과 뭐 얼마 되지도 아니한 마당이니까 얼마나 뜨거웠고 얼마나 그 영적 권위가 대단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사람들이 막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300명을 앉히고 가르쳐도 막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참석한 사경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크게 모아놓고 가르쳐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일어나면 서로 끌어안고 영적으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서로가 유무상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요, 요즘에는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달라졌어요. 지금 여기 뭐 한 500명 앉으셨는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많이 해도 여러분 세계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제가 체크가 안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돼요. 그리고 말이죠. 뭐 예배 시간에 끄떡끄떡 한 사람이 더 문제가 많아요. 가만히 보면. 문제가 있다고 말해요. 문제가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뭔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서로가 영적으로 이 교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사의 제자 훈련은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하는 방법보다는 예수님이 하는 방법으로 돌아갔어요. 그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팀이 작으면 몇 명이요? 세 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많으면 몇 명이요? 12명. 조금 더 많으면 몇 명이요? 한 70명. 그런데 뭐 예수님은 70명은 어쩌다가 있은 일이고 거의 12명 사이즈를 딱 놓고 예수님이 앉으셔서 질문을 하고 주고받으면서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12명이 앉아있는 분위기에는 한 사람도 실종을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사람도 무시를 당하지 않는 교육 환경이에요.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대형 그룹보다는 이런 소그룹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그런 자리에서 말씀을 주고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은혜 받으면 서로 교제하는 것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거기서 교제해가지고 서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들끼리 나중에는 떡을 갖다 놓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잔을 서로 마시면서 우리는 주님의 몸이라고 서로 고백하고 그 굉장한 은혜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 때문에 뭐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절은요 줄줄이 이어지는 사건이지 따로따로 떼놓고 생각하면 안 되는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제자훈련 문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훈련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성경 공부만 하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우습게 생각지 마세요. 저 제가 지금 1978년도에 사랑의 교회 시작했으니까 꼭 25년 전 아닙니까? 25년 전 사랑의 교회 시작할 때 제가 제자훈련을 78년도에는 못했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하면 거부반응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 79년에 가가지고 여제자반 시작했어요. 그때 교인들이 불감하고 저 한 8, 90명 이렇게 모일 때인데 그 가운데서 부인들 한 7, 8명 모아가지고 제자 훈련 시작했어요. 자, 그 대부분이 콧대 높은 집사님들인데 강남으로 이사온 아주 콧대 높은 집사님들인데 집사님, 저하고 한번 성경 공부 좀 하십시다. 제자훈련이란 말은 감히 못 내고요. 왜냐하면 반발할까 싶어서. 성경 공부 좀 하십시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주일날 오기도 바쁜데, 주중에 언제 성경 공부합니까? 아, 이러면서 슬슬 빼고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사정하고 사정해서 한 7명 정도 모아서 주중에 제자훈련을 시작했어요. 아마 그 부인들은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성경 공부한다니까 아이고 내가 알 만큼 다 알고 있는데 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 뭐 그거 물으면 나 대답 못할 거 없고 이삭의 쌍둥이 이름이 누구냐 뭐 그거 좀 뭐 그거 뭐 문제가 없다 나는 뭐 성경 공부해도 겁 안 난다 이런 자세로 사실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모르나요? 다 알지요. 성경 공부는 그런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공부는 뭐, 모세 오경이 몇 권이냐, 이런 거 가지고, 뭡니까, 뭐, 메모리 테스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시간부터 딱 길을 죽여놨죠. 자,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시죠? 한번 펴보실까요? 딱. 아, 여러분 안 펴봐도 돼요. 지금 내가 뭐, 그때 그렇게 했다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 잘 알지 뭐. 그 다음이 이제 문제죠. 저 김 집사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집사님 이 말씀 많이 들으시고 많이 보셨죠? 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대답이 금방 나올까요? 요즘에 교인들은 그래도 많이 깨어가지고 괜찮아요. 근데 25년 전만 해도요, 그렇게 질문하면 모두가 얼굴이 빨개가지고 밑에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달래면서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킵니다. 집사님 예수 믿으시죠?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네요. 아,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물을게 옆에 있는 이 집사님한테 대답해 보세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 기도해 본 일이 있으면 한번 간증해 보세요. 사람 죽이지 죽여.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어야 할 말이지. 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요사이 흔히 말하기를 기납법적 성경 공부 방식이라고 흔히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평신도가 모르는 거 질문하면 목사가 또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혼연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혔던 마음의 담이 무너지고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감격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가 터져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여자 제자반 그렇게 시작해서 잘 될 줄 알았는데요. 얼마나 그 시간이 긴장이 되고 힘이 들었던지 두 달, 석 달 지나가니까 한 명씩 변명을 해가면서 빠지네요. 나중에 딱 한 명 남았어요. 그게 우리 집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0명, 300명 앉혀놓고 뭐 강의식으로 공부할 때는 뭐 그냥 뭐 대답만 잘하면 되고 안다고 끄떡끄떡 하면 뭐 인정받는데요. 아, 그저 서로 그냥 눈과 눈을 마주치고 앉아가지고 몇 명 안 되는 분위기에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실험을 할 때요. 정말 마음 열리지 않으면 홍역을 치르지요. 그러면 떨어져 나가고 우리 집 사람 남아서 갈 사람이 아니지. 이 사람은 뭐 죽든 살든 옆에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 제자 훈련 제가 실패했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제 또 뭐 좀 부인들이 좀 새로 또 들어오고 이러길래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모아가지고 했는데 그때부터 히트 쳤어요. 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이제는 남자들 한 11명 정도 모았어요. 그 남자들은 자기가 제자훈련 받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고 제자훈련 받는 부인들의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처음부터 떠밀려가 들어오세요. 그러니 그 안에는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잘잘 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는 사람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초대, 그 개척교회니까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뭐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뭐. 별의별 사람이 11명 중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앉아서 그런 사람하고 이제 매주일마다 그때는 뭐 예배를 주일날 한 번 봤으니까 아침 8시에 우리 집에서 모이면 11시 예배 직전까지 공부하고는 제자훈련하고는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그 남자 제자훈련만도 얼마나 재미가 있었는지요. 처음에 한 4개월 고생 많이 했어요. 안 나와가지고 막 태우러 다니고 막 그냥 고생 많이 했는데 나중에 은혜의 본물이 터지니까요. 와,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은혜는 제일 못된 놈부터 먼저 미안합니다. 못된 놈이라고. 귀엽게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일 못된 사람부터 은혜는 먼저 손을 댑니다.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잘잘 배우는 사람, 원래 믿음 좋은 사람 같고 다 좋으니까 그 사람 약간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는 거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 하나님 말씀 아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다 하고 버티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빵 하고 깨지면 그거는 굉장한 진동이 일어납니다. 맞아요? 아, 그 한 사람이 깨지니까 막 그 반이 온통 달라지는데 얼마나 재미를 봤는지요. 그래가지고 그땐 1년 조금 더 했어요. 제자훈련을 1년 좀 더 하고 나서는 그분들에게 이제 전부 개척을 시켰어요. 무슨 개척을 시켰느냐 하면 이 교회 같은 구역이죠. 구역 개척을 시켰어요. 남자들에게 구역 개척을 시켰으니까 그거 알만하잖아요. 우린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개척을 시켜서 3년 동안 사역을 시켰습니다. 아, 거기에도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름다운 에피소드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개척해서 다락방을 부흥시키고 하나님 앞에 참 엄청난 좋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 9명을 선택해서 제 1기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실험하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장로가 되었으니 눈빛만 봐도 알죠. 서로. 그게 사랑의 교회 기초를 닦았어요. 그 장로님들.
그래서요, 난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평생 한 배를 타고 교회를 같이 섬겨야 될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세워질 직분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함께 실험하는 해산의 진통을 하지 않고 덥석 장로 세운다. 나 그거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가 저렇게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교회가 병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사도들처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도들이 왜 예수 믿고 돌아온 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자 다 같이 너희는 가서, 그 다음에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 이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마지막 명령이에요. 보세요. 너희는 가서, 가서라는 말은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전도해서 세례를 주라, 교인 만들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단계가 있고 교인 만드는 단계가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시키게 함으로써 무엇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 만들라고 말입니다. 이 문장은 제자 만들라는 말이 주동사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분사로 제자 만드는데 전부 다 수식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제자를 만드느냐? 가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회 등록시켜서 세례를 줌으로써 교회 공동체에 가입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이게 보세요. 자, 우리는 두 가지는 다 잘해요.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와서 적당한 절차를 거치면 세례받고 교인으로서 인정, 교인으로서의 자격을 갖도록 하는 데까지는 잘해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데 뭐만 하느냐? 가르치기만 잔뜩 한다고 말해요. 지키게 하는 데는 책임이 없어요. 이 말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안 지키면 안 가르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배워도 내가 순종 안 하면 안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하는 말을 요즘 말로 바꾸어서 훈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이스카우트에 들어가는 사람을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훈련받는다고 그러지. 텐트 치는 거 하나라도 훈련받을 때는 텐트를 자기 손으로 완전히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몇 번이고 반복해가지고 결국은 텐트 세우는 데는 텐트 세우는 데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잖아요. 이게 훈련이거든요. 주님이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변화시켜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이 세상 사람과 구별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가르치라. 네. 그렇게 해서 가르치면 그건 잘 가르친 거고 바로 가르친 거고, 그러나 아무리 가르쳐도 그와 같은 순종이 안 따라오면 그거는 안 가르친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내가 아무리 이 코스 다 하고 저 코스 다 하고 뭐 이것저것 다 배웠다 해도 그 말씀이 나의 인격과 삶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데 효과가 없다면 나는 안 배운 사람이요, 잘못 배운 사람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안 가르쳐서 지금 문제가 있나요? 예? 한국 교회만큼 많이 가르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왜 오늘 이 꼴이에요? 전부 머리에만 가르쳐 놨거든요. 머리에만 집어넣어 놨거든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운 거예요. 서울에 오는 유명한 목사님은 저하고 친한데요. 그 사람은 제자 훈련을 한사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 만나는 거죠. 제가 그런 거 좋아해요. 제가 제자 훈련을 아주 신념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여기에만 이렇게 가다가 나도 모르게 외길로 가기 쉬우니까 내하고 아주 반대되는 사람하고 좀 가까이 사귀어야지 내가 약간 좀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아주 가까이 지내요. 교제해요. 근데 그 사람은 강의 다니고 세미나 할 때마다 제자 훈련 할 필요가 없다고 떠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평신도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요? 평신도 너무 가르치면 머리에 뿔이 나. 뿔이 나면 누굴 제일 먼저 받는지 알아? 누구 제일 먼저 받아? 야,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야, 수준이 낮아.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평신도는 적당하게 좀 무식하게 만들어놔야지 가르쳐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몰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은 자기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절대 허락 안 해요.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가르친다. 절대 허락 안 해요. 자기 설교만 듣고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놓고 우민정책이라고 그러지. 우민정책. 그런데요. 그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참 불행하게도 목사님이 중요한 걸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은 머리에 무슨 지식을 담아주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다 같이 대답하세요. 예수 믿는 목적이요. 또 고상하게 대답하려고 자꾸 머리 머리 그 너무 돌리지 마시고. 자, 예수 믿는 목적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맞아요, 맞아요. 맞죠. 구원받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대답은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믿은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이미 그 고백이 거짓이 아닌 이상은 그 고백만으로 이미 구원은 보장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것은 반쪽 진리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믿느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렇게 금요일 주말 지금 집안에 할 일도 많을 거고 말이죠. 제가 듣기로는 뭐 이 교회 뭐 집회 뭐 1년에 뭐 10번 이상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이 지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좀 식상해가지고 뭐 참석하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셨는데 아마 저를 불쌍히 여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 이 자리에 나온 분들 중에서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생활을 좀 더 잘 하려고 노력하는 목적은 구원에 있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 한 곳 좀 봅시다.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 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제가 읽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신 목적은 첫째는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나의 구원자가 누군가를 발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구원 받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 그 다음에 16절 보고 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17절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을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우리예요? 남이에요? 우리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며? 온전케 만들며 이것은 인격을 우리의 인격을 온전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주셨다. 그 다음에 인격이 온전해지면 뒤따라오는 거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다시 말하면 삶이 온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의 인격을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펼 때마다 우리는 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절 보세요. 교훈을 해요. 성경이 우리를 교훈해요. 너는 잘했다 못했다 어느 것이 선이고 악이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요. 그 다음에 잘못한 거는 책망을 해요. 책이 무슨 책망을 합니까? 성경은 살아계신 주님이 임재하시는 인격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펼 때마다 책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어떤 때는 교훈받고 어떤 때는 책망받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잘못되면 바르게 하는 맞아 뜯어 고치는 그냥 수술이 시작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분별하는 높은 자리까지 우리를 끌어올리는 게 성경이에요.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인격이 온전한 자가 되고 우리의 삶이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가 뭐예요? 막연히 머리에 무슨 뭐 누구 이름 외우는 게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교훈받고 잘못된 거 고침받고 내가 그냥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손질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온전한 인격과 삶의 자리까지 계속 발전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근데 성경을 이런 식으로 안 가르치고 날마다 뭐 잔뜩 뭐 그냥 설명이나 해주고 나중에 질문 몇 개 해가 대답 잘하면 그 사람 성경 공부 다 한 것처럼 뭐 점수 주고 그래가지고 은근히 그냥 콧 저 뭐야 교만하게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이때까지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고 인격이 따로 있고 성경 공부 성경 지식이 따로 있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여러분 왜 제자 훈련은 성경 말씀을 배우는지 아세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인격을 온전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을 온전케 합니다. 그러면 온전케 한다는 게 뭐냐? 온전케 한다는 말을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작은 예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온전케 한다는 온전케 온전하다 하는 말은 텔레오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요. 이 텔레오스 이 말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갖고 계셨던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럴 때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자기를 그대로 닮은 자기 자녀 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창조자 되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는데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목적이 상실되고 하나님의 형상마저 파손되고 나중에는 마귀를 닮은 존재로 우리가 전락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이 불쌍하게 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의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바라는 건 뭔지 아세요? 형님 대신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닮았다. 이게 제자라고 말이에요. 제자는 스승을 닮는 거 아니에요. 예수 닮았다. 그러면 예수 닮는 것을 서신서에서는 온전한 자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제가 이거 설명 다 못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라는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하고는 같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 말씀 왜 가르칩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왜 공부합니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예수님 닮은 온전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그러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예수님을 그대로 닮았다고 자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아요. 온 목사가 지금까지 사랑의 교회 개척하고 25년 동안 제자 훈련을 수천 명을 시키고 목사님들, 뭐 한국 목사님들, 일본 목사님들, 뭐 그다음에 이민교회 목사님들 만 명 이상을 지금까지 세미나해서 지금까지 제자 훈련 시키라고 훈련하고 했지만 날 보고 예수님 닮았다고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아직도. 우리 교인 보고, 우리 교인 보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보고 예수님의 제자 되자고 했는데 여러분 가르치는 저가 좀 어떻습니까? 예수님 제자처럼 보입니까? 하면 전부 다 피가 웃고 있어요. 이건요, 안 보이는 정상이에요.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정상이에요. 아주 높아요. 올라가야 돼요. 평생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목적이 구원이 아니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데, 온전한 자가 된다는 데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제가 그것을 하나도 증명해 드릴게요. 제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에베소 4장 봅니다. 에베소 4장. 예. 예,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 오면 제가 주로 많이 하는 내용들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 11절, 12절 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왜 주셨느냐? 이는 유죠? 다 같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도 온전하게 한다는 말 나오죠? 그러면 교회 교역자를 누가 세웠습니까?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세웠어요. 그가 예수님이. 옛날에는 사도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복음 전하는 선교사, 전도사들은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목회자, 옥목사나 또 우리 이원상 목사님이나 이런 목회자는 오늘날 무슨 말로 표현하느냐 하면 목사와 교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두 사람이 아니에요. 원문상 이건 둘이 아니고 1인 2역이에요. 목사면서 교사인 사람. 이게 바로 오늘날 교역자입니다. 교역자를 누가 세웠느냐? 주님이 세웠단 말이에요. 주님이 세웠어. 그럼 교역자를 교회에 세우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자, 세 가지 있잖아요. 첫째, 12절에 뭡니까? 성도를, 이 말을 바꿉시다. 다른 말로 성도를 예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첫째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교역자 세웠다고 말해요. 두 번째 뭡니까?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면. 교역자가 봉사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온전하게 된 성도가 봉사한다는 말입니까? 성도가 봉사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됨으로써 세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점점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교역자를 왜 주님께서 교회에 주셨느냐? 똑똑히 여러분 들으세요. 똑똑히 들으세요.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똑똑히 들어요. 교역자를 주님이 교회에 세우셔서 목자처럼, 목사라는 말은 목자라는 말이거든요. 목자처럼 성도들을 품어주고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상처 입은 자 고쳐주고 사랑해주기 주라고 교역자 세우고, 동시에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그렇게만 하면 교회는 병원이 되어버려요. 날마다 환자만 들끓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애를 키울 때도 날마다 과잉보호 해가지고 두들겨만 주면 그게 완전히 바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목사의 일을 함과 동시에 꼭 해야 될 것. 교사, 티처, 가르침. 이게 제자 만나는 거예요. 이 둘을 교육자는 구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누구의 손에서 온전케 되느냐? 교육자의 손에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제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육자가 성경을 들고 가르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요. 성경을 주신 목적도 제자 만드는 데 있다. 교육자를 주신 목적도 제자 만드는 데 있다. 온전한 자 만드는 데 있다.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니까 교육자가 성경 말씀 가지고 제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식은 제가 낳아야 돼요. 제 자식은 제가 낳아야 돼요. 가끔 가다가 남의 배를 빌려가도 낳기도 합니다만 안 되죠, 안 되죠. 교회 가만히 보면 맨날 과거에 이성복 목사님 이야기하는 사람, 이성복 목사님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세요. 그럼 그 사람은 이성복 목사님이 낳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앙교회 와가지고 20년 이민생활 하면서 계속 옛날 이성복 목사님이 은혜 받았던 이야기만 기억해요. 그 사람 아직은 이원상 목사님 자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맞아요? 자식은 제가 낳아야 돼요.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도 자식이 태어납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볼 때 언제 태어나느냐, 언제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하나하나 주님의 제자 만들기 위해 실험하는 진통을 할 때 자기 자식이 태어납니다. 이게 교육자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교육자가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그 교회가 힘을 얻는데 이 일을 못하면요. 남의 자식하고 같이, 남의 자식을 데리고 일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질 때가 많죠. 제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상론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상적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목회자는 성도를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깨어진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손에 다시 빚어진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본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세워졌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회 일꾼들은 그 목사님 손에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바깥에서 무슨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시험받아요. 밖에서 괜히 다른 프로그램 들고 오지 마세요. 안 돼요. 참, 이게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 오늘 뭐 몇 시까지 해야 되는지 제가 시계를 봅니다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자, 긴장 푸시고요. 자, 우리 이야기 합시다. 네. 아, 지금부터 8년 전인가 9년 전인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제 후배 목사님 한 분이 40대 초반이었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옛날에 대학생 때 제가 수련회 인도할 때 참 은혜 받고 목사 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 목사 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죠. 제 사무실에 와서 앉았는데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앉았는데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저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부임하는 지금 부임하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아 그래 잘 됐네 어느 교회냐 그랬더니 저 노랑진에 있는 모 교회인데요.
지금 한 60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저를 초빙했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설교를 해야 합니다. 제가 그 교회 잘 알죠. 그 교회. 그 교회는 8.15 이후, 그러니까 6.25 터지고 나서 세월 개척된 교회인데, 의사하시던 어떤 분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내 의사 직업 놓고 참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노랑진 그 당시에 그 학구방만 있는 달동네에 교회를 개척하고 40년 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워낙 존경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그 후에 후임 목사님이 들어오셨는데 실패하고 두 사람이 다 그냥 조금 일하다가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그 교회 부임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민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후배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그 교회를 갑니다만은 그 교회 참 어려운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젊은이들은 다 빠져나가고요. 지금 밀어내도 갈 데가 없는 사람들만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죠? 예. 밀어내도 갈 데가 없는 사람들만 남았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문제가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참 좀 양해를 해주세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장로라는 말을 제가 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로 제일 문제가 장로님들입니다. 장로님이 한 13분 되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냥 말을 해봐. 왜 문제냐?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이 대부분이 그 뭐 한국 그렇잖아요. 50대 후반 60대 들어가면 사실 직업이 없죠. 그러니까 거의 다 뭐 그냥 놀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아침 9시에 교회 출근해가지고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날마다 담임실에 앉아가지고 그 뭐 10분이나 되는 분이 매일 출근을 하니까 나중에는 결국 쓸데없는 일에 간섭을 하게 되고 어렵게 되죠. 게다가 또 문제는 그 장로님들 중에서 3킴이 있는데요. 3킴이 있는데요. 김 씨가 세 분이라 그 말이에요. 세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들끼리 무슨 당회를 하다가 뭐 회의를 하다가 감정이 그냥 격하면 바로 옆에 있는 그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칼을 들고 나와. 그런 교회래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도 예배에 들어가지 않고 다리 쭉 뻗어놓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펴놓고 한참 일어나고 정신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대요. 이런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저도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히고 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뭐 해야 됩니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 진지하게 전해라. 진지하게 전하고 기도해라. 그래서 맷다리 구간에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진지하게 전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조금 보라 그러면 성령의 손가락이 보일지 모른다. 그때 행동해라. 괜히 가서 말이죠. 막 주버 뜯어 고치고 뭐 그냥 아이고 뭐 교회 의자가 이렇게 낡았는데 이거 안 되겠다 뜯어 뭐 다시 바꾸자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아무것도 손대지 마. 손대지 말고 그죠? 옛날 주버 그대로 들고 올라가서 그대로 그냥 설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일단 묶어지기를 기다려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 후배 목사가 제자 훈련에 또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 친구는 내가 야 가서 막 당장 제자 훈련해가지고 뜯어 고쳐라 그냥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말 안 하지 않아요. 아 목사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갔어요. 그리고는 저도 바빠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한 8개월쯤 지났는데 편지가 날라왔어요. 두툼한 편지가 하나 날라왔는데 보니까 그 구배 목사가 보낸 편지에 뜯어가지고 탁 처음에 읽으니까 첫마디에 할렐루야 하고 써놔서 좋은 편지입니까? 나쁜 편지입니까?
예. 처음에 할렐루야 다 있으면 그래도 내용이 괜찮은 편지야. 그래가지고 제가 내용을 쭉 읽었는데 와 정말 참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이 목사가 처음에 가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설교만 했대요. 설교 하나님 말씀만 진지하게 전했대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은 할 일이 없는 분들이니까 수요일 저녁도 개근하고 주일날도 개근하고 다 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달인지 지나고 나서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장로님들에게 그랬대. 장로님 이렇게 수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데 이제 그냥 떠나지 마시고 우리 당에 가서 딱 저하고 10분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가십시오. 10분이에요. 그랬더니 장로님들 그 10분 하자는데 거절할 사람 아무도 없죠. 아이 그럽시다. 그러고는 당에 다 모였대.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 진지하게 교회를 위해서 10분 딱 기도하고 쉬게 딱 되면 장로님 이제 됐습니다. 우리 갑시다. 재미있어요? 없어요? 시간 지켜줘야 재미가 있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10분 기도하고 떠나고 10분 기도 떠나고 한 두 서너 번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장로님 오늘은요 10분 기도하고 성경 말씀 한 권만 좀 우리 같이 나누고 좀 가면 어떻겠습니까? 하자고 하겠어요? 하지 말자고 그러겠어요? 하지 말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자고. 쓰리킴도 하자고 그래. 쓰리킴도 하자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펴놓고 읽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은 목사님이 간단하게라도 설교를 하시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목사님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제가 오늘 아침 이 본문을 읽었어요. 읽었는데 이 내용 때문에 제 마음이 어떻게 찔리는지 참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습니다. 저 김장로님, 장로님 이 본문 읽어보신 일 있죠? 있죠. 그런데 지금 읽으시면서 느끼는 것이 뭔지 좀 말씀해보세요. 나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질문 떨어질까 싶어서 전부 다 새삼스럽게 읽는 거죠. 그런데 그때라도 또 너무 길게 가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한 10분 정도 그죠? 서로 몇 마디 주고받고 이러면서 정리를 딱 하고 마쳤습니다. 마치고 일어나니까 장로님 어느 분이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참 재밌네요. 다음 시간에는 좀 시간을 좀 끌고 조금 해봅시다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기가 돼가지고 기도회로 시작한 것이 성경 공부를 조금 하다가 또 한두 달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보루를 내놨어요. 장로님 이왕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니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제자훈련 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거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뭐 기본이 다 됐는데 이제요. 제자훈련이 그래서 시작이 됐대요. 시작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평생 그렇게 얼굴이 빨개지도록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말씀 앞에서 고통을 당한 일도 없었고 그 장로님들은 말씀 앞에 자기가 그렇게 무식한 줄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 펴놓고 영적으로 그렇게 캄캄한 줄도 몰랐다고 말이에요. 너무나 너무나 참 희한한 세계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만 가슴에 가책을 받고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한 두 달 제자훈련을 하는데 장로님들이 스스로 우리 토요일 날 나와서 변소 소재를 우리가 맡아서 합시다. 이래가지고 토요일 날 변소 소재를 장로님들이 도맡아서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강대상에 서서 예배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장로님은 기도하시다가 울먹이기도 하고 옛날에 못 보던 모습이 교인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교인들 충격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그런데 이제 하루는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장로님 저 우리 기도원에 좀 한번 갑시다. 할 일 없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버스 타고 막 같이 봉고 타고 가면 좋지.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원에 가서 등산도 같이 하고 같이 뭐 재밌게 교제 나누고 또 서로 둘러앉아서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또 서로 간증하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재미를 느끼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몇 주 지나고 나서 장로님 우리 기도원에 또 한 번 더 갑시다 그랬더니 지난번에가 저 집 안 오니까 뭐 전부 다 가자고 그래. 그러니까 일부러
오후에 한 3시쯤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가가지고 그날은 기도원 뒤에 있는 돌 바위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모시고 가가지고 바위 위에 한 분씩 앉혔어요. 김 장로님 여기서 기도하세요. 또 이 장로님 여기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바위가 많아가지고 열둘이니 13명이 갔는데 그 바위에 다 하나씩 차지하고 앉았어요. 벌써 해가 미어미어 기우는 시간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장로님들 저는 좀 저 조금 높은 데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올 테니까 제가 내려오기 전에 바위에서 내려와서 가지 마십시오. 제가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는 목사님이 휙 가버렸어요. 평생 그렇게 돌 차가운 돌 위에서 기도를 해봤나. 처음에 뭐 한 5분은 뭐 10분은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 다음에 할 말도 없고 그래가지고 막 뭐 허리를 틀고 뭐 이러다가 목사님이 안 내려오나 쳐다보니 목사는 안 내려오고 소식도 없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자꾸 가는 겁니다. 해가 이제 기울었어요. 넘어갔어요. 아, 이 장로님들이 안달이 났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아주 성격 급한 3킴 중에 한 분은 막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려가려다가 또 주저앉고 그랬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 장로님 한 분이 막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봤더니 3킴 중에 한 분이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그 말씀을 피우던 장로님이 막 통곡을 하니까 충격받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 통곡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죄인입니다. 이 죽일 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는 막 이 바위 위에 막 이렇게 손을 막 치면서 갑자기 막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은혜는 전염병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은혜는 전염병이에요. 고약한 사람이 그 전염병에 걸릴수록 더 효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다른 장로님들도 막 자기도 모르게 막 눈에 눈물을 흘리고 막 훌쩍거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 위에서 가만히 들으니까 뭐가 막 그 통곡하는 소리가 나고 이상해요. 아 이거 뭐 하나님 오늘 은혜를 주시나 보다 하고는 그때 내려와 봤더니 그렇게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그 뒤로 돌아가서 장로님들은 180도 달라져 버렸어요.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남은 생을 주님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제가 한번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장로님들 몇 분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식사를 하는데 제 옆에 그 목사님이 저 보고 푹 찌르면서 그래 목사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김씨 김양. 제가 보니까 칼 들고 몸부림칠 사람이 아니야. 얼마나 온순하고 얼마나 좋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그 장로님들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지고 목사와 함께 한배 타고 주님의 영광 위해서 헌신하려고 작정하니까 그게 그냥 무서운 힘이 되어가지고 나도 제자 훈련 막 해가지고 제자 훈련 받겠다고 막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래가 지금 이제 8, 9년 됐는데요. 그때 600명 모이는 교회 지금 2,500명 모여요. 그리고 IMF 터져가지고 그렇게 어려울 때 40년 묵은 그 교회 다 헐고요. 교회 새로 짓고요. 옆에 있는 교육관까지 세웠어요. 그렇게 다 쓰러져가는 고목 같은 교회가 정말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지금 요즘에는요. 요즘에는 막 그냥 교회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사람들은 계속 들어오죠. 자리는 모자라가 비명을 질러요. 사람이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어느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지가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엘라스카 가서 맥킨리 산을 봤어요. 맥킨리 산에 올라가다 희생된 사람들도 꽤 많은 걸 제가 기록을 통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는 저 맥킨리 산을 한번 꼭대기를 등정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한국에 있는 설악산 대천봉을 올라갔다 오고 싶다 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하고 삶이 다르겠어요? 같아요? 틀려요? 나는 예수님처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그저 예수 믿고 그저 뭐 교회에서 인정받고 그냥 돈이나 좀 벌고 그저 뭐 자식들 잘 되고 하는 그런 나지막한 목표를 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삶의 모습이 같겨서 안 같겨서 틀리지. 네. 오늘날 한국교회 비극이 어디 있느냐? 목표를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를 상실했어요. 전부 다 그냥 천당만 들어갈 줄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 되어서 세상 사람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걸 하나님이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너무나 높은 목표지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목표, 나중에 그 목표를 향해서 힘이 들지만은 계속 오르다 보면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요. 그럴 때는 자동적으로 나는 누구와 닮은 사람이 됩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누구와 똑같은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서 예수만 믿으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처럼 그냥 붕어빵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가 없는 거예요. 목표를 상실한 신앙생활.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 다시 한 곳 봅니다. 골로새 1장 이제 한 곳 보고 마치겠어요. 골로새 1장 28절이요. 골로새 1장 28절 29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말 나옵니다. 다 같이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안 했는데 자기가 마치 개척해서 목회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뭐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거 설명 못하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과 같이 그렇게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목회자도 목회의 목표가 뭐였느냐 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누구처럼 만들어요? 예수 닮은 완전한 자로 만드는데 목회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교회 몇 명 모이는 대형교회 만들겠다가 바울의 목회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좋은 건물 짓겠다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유명한 목사 되겠다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목표는 자기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자 완전한 자로 만드는 데다가 두고 그 사람이 완전한 자 되도록 하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하는 데 있었다. 그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목회 오리지널이에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분 책 좀 많이 읽어보세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따라하세요. 진정한 구원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즉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보세요. 우리들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도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같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살아있는 예수, 오늘을 살고 있는 살아있는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라고 그랬어요. 맥스 루카드라고 하는 분 책도 여러분이 많이 읽으시죠? 많이 읽으세요. 이분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 자리에 그냥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목수에 비유하자. 선만 몇 개 더 다는 정도야 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쪽 벽을 다 헐고 집을 뜯어 고치겠다면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당신을 벽을 뜯어 고치듯이 바꾸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될 때까지 벽을 헐어 뜯어 고치는 일을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신다. 그래서 목표를 실종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 교회 앞으로 성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제시한 거룩한 목표를, 목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교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민교회가 비록 아직은 마이너리티에 지나지 않지만은 교회마다 예수의 제자, 완전한 자 되기를 소원한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자들만 모인다면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가장 작아 보이는 자도 천을 이루고 가장 약해 보이는 자라도 강국을 이루는 기적이 반드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자고 말이에요. 앞으로 이 교회가 앞으로 30년을 내다보고 어떤 환상을 가지기를 원합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벌떼와 같이 일어나는 환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이 교회 건강한 교회 됩니다. 행복한 교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소명자가 되어 이 교회에서 평신도 지도자로서 막강한 일을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환상 주셔서 워싱턴 중앙교회가 앞으로 정말로 진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미주 지역만 아니라 세계 앞에 보여줄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젊은 종을 통해서 또 뒤에서 기도하시는 또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닮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기적들이 매일매일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조용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만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완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 있으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세상 사람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있어야 할 목적이요, 우리가 존재해야 될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역자의 손에서 예수의 제자로 먼저 다듬어져야 됩니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깨달음 주시고 뉘우침 주시고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 주의 영이 임하셔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거룩하신 주여, 이 귀한 교회 세우시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아버지, 오늘까지 일하신 주님이시여, 이제 또 30년을 앞을 내다보고 이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영광스러운 길을 오늘 저녁에 열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그리스도를 닮는 온전한 자가 벌떼와 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들 하나하나가 주님의 손에 굳게 사로잡혀서 가장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고 가장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루는 기적들이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목표를 상실한 불쌍한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불행한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가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말씀으로 다듬어지 거룩하고 온전한 자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은 말씀 우리 마음밭에 잘 뿌리를 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치고 돌아가면은 그저 예화 몇 가지만 귀에 남는 참 비참한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움직이고 역사하고 그래서 나 자신을
의식을 바꾸고 감정을 다스리고 내 자신의 말과 행동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 앞으로 주님 그리스도의 제자가 볼 때와 같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세우신 종을 주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이 교회 성도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삼는 일에 능력을 부여받는 종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온 교회가 순종하고 함께 해산의 수고를 함으로써 앞으로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는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이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